안녕하세요. 저는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비타민 채입니다. 네, 저는 연극이라는 장르를 기반으로 배우와 기획, 그리고 예술 강사를 함께 해가고 있는 예술가 김민채입니다. 이번에 저는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노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라는 프로젝트를 짧지만 강렬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학교에 가서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초등학생 수업을 할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무조건 손을 들고 내 얘기를 들어주길 원하는데 청소년 아이들은 자신의 얘기를 하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거나 눈치를 조금씩 보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너 뭐가 하고 싶니?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런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숨기지 않고 조금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해 보면서 표현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를 되돌아 봤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단순히 미술, 음악, 체육 수업이 있었는데 저는 음악 시간에 양말 때문에 발바닥을 맞았었던 기억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술 시간에는 항상 물통을 들고 다녀야 되고 음악 시간에는 음악실에 가기 위해서 발목 양말을 신으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왜 발목 양말이 안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혼나기도 혼나고 체육 시간에는 무조건 그냥 그늘진 곳에 앉아서 친구들하고 놀기 바빴고 그랬었는데 그런 저희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요즘 아이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회차 정도로 아이들과 무엇인가 만들어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발표하기보다는 그냥 놀아보자,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로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나머지 시간들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습실에 모여서 함께 동작을 의논한다거나 우리의 각자 하루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춤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봤고 대면 외에도 비대면 상황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 주어진 텍스트를 읽어보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들도 다수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코로나 4단계가 급격하게 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소수의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아이들이 4교시만 되면 틴트를 바르고 급식실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가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그런 소소한 얘기까지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 사업들이나 뭐 수업을 나가게 되면은 사실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연구 등에서부터 이번에 생애 주기별까지 은평문화재단에서 제가 해볼 수 있는 소재들을 가져다가 연구해 볼 수 있다는 시간들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싶었었던 게 너무 많고 또 요즘에 힙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연구 모임이 2회 정도 남아있는데 이번 달에 연구 모임을 끝마친 이후에 잠시 쉬고 연말부터 연구한 소재들을 가지고 잘 버무려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프로젝트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구하고 아이들이 좋았었다고 얘기한 것들을 토대로 전체 긴 시간의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소수의 아이들과 만나서 더 긴밀하게 지냈었지만 내년에는 다수의 인원 아이들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장기간 프로젝트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활동적인 공간을 저도 은평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을지 조금 더 리서칭해 보고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많은 선생님들과의 의논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어떻게 더 즐겁게 놀 수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이 단순히 논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난 했다, 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다 라고 잘 마무리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